Hi my friend, it's Larry.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레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표현은요, 바로 예전에 쇼미더머니에서 나왔던 영어 표현입니다. 우리가 힙합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울 수가 있죠. 일단 영상을 한번 가볍게 보실게요. 타이미가 졸리브이 탈락할 거라고 했대요. In your face, yo! Face, yo! Yeah.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서 졸리비라는 래퍼가 나왔는데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타임이라는 래퍼가 정신 떨어질 거라고 했어. 그랬더니 약간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In your face, yo! 이렇게 말했습니다. In your face라고 했어요. 직역을 하면 얼굴 안에다가? 여러분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In your face, 너의 얼굴에다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도전적인 말을 건넸을 때 아니? 네 얼굴에다가, 아니 네 얼굴에다가 떨어져라고 말해.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좀 약간 반사? 뭐 반사 그래서 in your face라고 하면 너의 얼굴에다가 라기보다는 그냥 아니 너한테 말해, 아니 질 너무 옛날 말인가? 아니 너나 잘해, 아니거든? 약간 요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in your face에서 in을 우리는 항상 아내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사실 꼭 아내라고 해석이 되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그의 얼굴을 때렸다라고 하면 I hit his face 그러잖아요. I hit someone's face 형태를 쓰는데 원어민들이 되게 많이 쓰는 형태 중 하나가 I hit him in the face라는 형태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똑같은 뜻이고요. 뭐 직역을 하면 나는 그를 때렸다? 얼굴 안에다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의 얼굴을 쳤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hit someone's face 대신에 hit someone in the face 형태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in the face가 나온 또 다른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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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your face! 이 느낌 이해하시나요? 제가 좀 민망해서 이거를 따라할 순 없지만 어쨌든 아니 너나 잘해라 뭐 어때? 뭐 야 반사! 약간 한국말로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냥 느낌만 이해하세요. 아니 너나 잘해라 네 얼굴에다가. 사실 저는 이런 좀 부정적일 수 있는 표현을 가르쳐드리고 싶진 않은데 워낙 부정적인 에너지를 싫어하기 때문에 가끔은 상대방이 나한테 좀 도전적인 말을 할 수도 있고 무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혹은 외국인 친구가 나를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당당하게 In your face! 아니면 Jollibee처럼 In your face! 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상대방들이 Whoa! 이런 식으로 반응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맛깔나게 써보시고요. 또 쇼미더머니 프로그램을 보시다 보면은 굉장히 유용한 영어들 혹은 쓸만한 영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가끔씩 그런 영상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언제나 그렇듯 당신의 영어를 통한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